이게 조금 주네요. 보통 디펜스면 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잡으면 못해도 한 만 원 넘게 주고 그러지 않나? 고작 800원이면 Speak fool. This is more like it. Finally. Ah, at last. 전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몹이 안 오는 거, 몹이 오다 마는 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게 조금 귀찮은. 이렇게 뭐 렉 걸리는 숫자는 사실 아니지 않나요? 그냥 트리거의 오류인가? 약간 좀 2%까지도 아니고 좀 1% 아쉬운 맵이랄까? 하긴 게임 이름 자체가 그냥 어쩌다 보니 게임 이름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5,500원? 이 캐릭터 되게 좋다. 아까 그 못생긴 애보단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는 안 해봤지만 해본 캐릭터 중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7강이야? 이때쯤 되니 조금 약간 지루해지네요.
게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보스를 제외하고 스테이지가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뭐 아직 초중 초반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뭐야. 뭐야? 왜 안 돼? 아, 7에서 바로 레어네. 쉬움이라서 그런가요? 요즘 유중 앱들은 대부분 다 양심적인가 보군요. 저번에 무슨 맵이었지? 쉬움 골랐더니 게임이 진짜 쉬워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아, 이 유중 앱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풀템이네요. 다 갈만한 거 없나? 아론다테가 뭐예요? 아이템? 무녀복. 버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방금 몇 올랐죠? 93 버렸을 때 30 93 민첩은 몇이었죠? 민첩은 1당 0.5인데 100 해봤자 50이거든요? 이게 더 좋네요. 그쵸? 여기 방어력도 달려있고 스탯책 없네요. 스탯책? 돈 주고 사는 책? 없네. 레벨업 책만 있네. 그쵸, 솔직히 이제 살 게 없죠. 아까 그 말이 이해가 되네요. 아까 돈으로 나무를 못 사는 게 흠이라고 하셨던 말이 이해가 됩니다.
Yeah, I'm good. Speak. 이건 뭐지? 이거나 강화해 볼까요? 아, 이것도 나무 뜨네. 아, 소환 영웅이 따로 있어요? 라이프 더 레인 쓰지 마셈. 됐다, 스턴 걸려. 또 소환했는데요? 자네가 또 소환해버렸어야. 여기까지 와라, 여기까지 와라. 좀만 더 와. 세네요. 몇 웨이브까지 있나요, 혹시? 와우. 게임이 약간 지루한 관계로 치트키를 쓰고 엔딩까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였지? 시리아였나? 세리아였나?
어, 기억이 안 나. 게팅은 아니었어요. 어,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시리아. 어우 씨. 소환하는 거 보소. 아, 시라이 감사합니다. 시라이. 올스탯 100만 줍시다. 올스였나? 풀타운. 나보다 분신이 더 센 것 같아. 엔딩은 있을까? 엔딩 예상해봅니다. 그냥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스킵. 복사해놔야겠다. 얘 좀 죽이러 가라. 응, 얘 좀 죽이러 가라. 같아, 한결. 레벨업을 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고 레벨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레벨업. 레벨업. 그럼 레벨업 책은 왜 파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구만. 보스 나왔다. 보스님?
Frostborn hungers. Ah, at last. 그러게요. This is more like it. Finally. 확실한 건 이거 막 팀플하다가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돈 줄 것 같은데. 돈 안, 돈도 안 주, 안 지어주네. 안 못 주네 돈. 그래요? 근데 한 이 정도면은 2인까지는 2인으로 플레이해서도 돈 안 모자랄 것 같은데? 2인까지는 솔직히 6만원이면은 여기 있는 템 이거 두 개 빼고 다 맞추고도 남지 않을까요? 7만원이면 무기 하나까지는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2인까지는 4인 기준이지만 2인까지는 돈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될 것 같아요. 4인은 모르겠고. 근데 쉬운 난이도 정도면은 뭐 초보끼리만 해도 2인은 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또 악플 많이 달린단 말이에요. 나루토 인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마음고생이 심한데. 나루토 인연이랑 솔저 타워? 원래 솔저 타워 되게 좋아한 맵인데. 언제부턴가 쳐다도 보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살다 살다 나 같은 사람한테 죽으란 말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여담이긴 한데 나가 죽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죽어주세요는 뭡니까? 죽어주세요. 전 몰랐어요. 제가 학창,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컴퓨터 시간에 친구들이랑 가장 자주 하던 맵이 솔저 타워랑 히어로 라이노랑 카오스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양옆에서는 안 뜨네요. 여기서만 뜨네. 아, 이제 애들이 조금씩 센 것 같아요. 스탯 500. 이게 진짜 보면 창렬인 게 그 크리티컬이나 연격 안 터지면 두 방이거든요. 스탯이 이래도 봐봐요. 네, 스탯 마이너스 똑같아. 그래도 얼마 차이가 안 나요. 600을 잠깐만 600을 올려도 잠깐만요 기지 터져요. 600을 올려도 그래도 두 방이에요.
위습 아까 두 방이었죠. 두 방 내지 세 방. 600씩이나 올렸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스탯은 체력 뻥튀기용인 것 같아요. 넘나 창렬인가. 한 그래도 천 정도 올리면은 그래도 한 방이 안 나오네. 에이, 스탯이 5000인데 탱커들도 풀탱 가면 만 좀 안 된다고요? 아니 지금 얼마지? 2200이네. 뭔 템을 가야지 많이 되지? 힘 템만 올리면 되나? 아, 이제는 얘네들만 나오는군요. 와, 돈 많이 준다. 아, 이제부터 되게 어려워지나 본데? 안 죽어요. 이제부터. 내 궁극기를 쓰고 이 정도지. 뭐 난이도가 갑자기 상승해. 뭐 이래 게임이. 한번 실어해 봅시다. 스텝 트랩 라이트리. What is it now? No one orders me around. Speak, fool. 분신 한 마리만 갑. No one orders me. What is it now? 오, 잠깐만. 됐다. 선택 출연. 아, 됐어. 와, 얘네들 이제 안 되니까 막 요 본진 개극딜하네. 아, 이제 안다네요 이제. 막 보스 이제 한 마리 나오는데 개빡쳤나 보다. 니가 그래봤자 보스 중. 스택 안 올렸네. 어쩐지 느리더라. 아, 부활까지 해요? 스탯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나무가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욜로 가래요. 넹. Frostborn hungers. At last. 이제 얘를 지켜야 되는 건가요? Speak, fool. 와, 나무를 아끼라던 이유가 요거 때문이었군요.
궁금일 공격력 400만큼 증가하나 방어력이 700만큼 감소합니다. 하나밖에 못 사겠네요. 영웅이 아닌 유닛의 공격력을, 이건 소환용 애들한테 사라고 만들어진 거네요. 그쵸. 발몽. 발몽이 좋겠다. 오, 뭐해. 얘들 이제 나 무시하는구나. 어, 이거 군군일도 좋고. 이건 별로고. 요것들은 탱템이고. 용의 쟁표도 별로고. 5시 쪽에. 얘네들이요? 게임을 1시간 동안, 지금 1시간을 넘게 했는데 이제 2페이지야? 이제 1웨이브부터 다시야? 미친. 아 그러네요. 만놀을 수 있네. 아 이제부터 되게 어려워진다. 2페이지는 체력이 더 깎였네요. 체력 추가하는 게 뭐였더라? 그러게요. 못 깼겠네요, 저도. 아, 이쯤 되면은 이거 맵 제작자가 되게 그거예요. 되게 치밀한 거예요. 게임 초반부를 되게 지루하게 만들어서 진짜 막 되게 지루하게 만들어서 방심을 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어렵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쓰레기 같구만. 체력 많아. 체젠. 아, 체력 올리는 건 없네. 얘 선택 풀고 싶었는데. 오, 그러네요. 여기서는 이제 살 수가 있네. 뭐 사, 아, 일단은. 이거 팔고, 발몽사. 와, 발몽. 발몽이랑 이거랑 직접 되네. 와, 발몽 개좋네. 발몽이 최고인데요? 상황은 뭘로 바꾸죠? 궁근일? 궁근일밖에 없네, 사실. This is more like. No one orders me around. Fine. 가자. 잡아보러 가자. At last. 근데 웨이브 폭이 되게 좁다. Frostborn hungers. At last. This is more like. 와, 그래도 안 닿는데. 이제 스킬은 그냥 마사지 수준이고.
이제 스킬은 완전 마사지 수준이네. 분신 빼고 쓸만한 게 없는데? 세다. 지금 올스탯 안 올 5000 이거 안 올렸으면은 한 방에 죽었을 거예요. 아까 그 빔에. 내 체력이 890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죽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배자의 증표. 능력치가 150만큼 증가한대요. 쓰레기구만. 이거 빼면. 쓰레기구만. 이건 거의 탱이 낀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훨씬 더 좋네요. 딜러한테는 이게 훨씬 더 좋네. 4인이라고 치면은 서포터가 이거 껴주고 뭐 이거를 딜러가 끼든 누가 끼든 하면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무슨 뭐 그냥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얘한테 체젠 풀면 죽겠는데? 뎀감 경험치 살고 거부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네. 그렇군요. 사실상 혼자 하면은 스탯을 아낄 필요가 없겠다. 혼자서 깰 수가 있으려나? 얘가 일반 불마처럼 분신이 쿨이 적고 지속 시간이 적고 그런 거였으면은 깨겠는데. 여기선 스킵도 안 돼.
This is more like it. Finally. You will. Oh, 지친다. 지금 거의 이것만 거의 2시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뭐. 얘 자리를 그냥 옮겨버릴까요? 자리를 여기로 그냥 옮겨버릴까? 안 되네. 숨김. 됐다. 어, 얘도 사라졌네. 아예 건물 자체가 사라졌네. 숨김 해제. 오이. 숨기면 안 되고. 뭐가 있지? 숨겨넣읍시다. 템 살 것도 없고. 그룹을 지정할 수가 있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룹을 딱 지정해서 효과를 다 같이 밖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 Frostborn hungers. Our allies challenge. At last. This is more like it. At last.
와, 이제 세다. 고임 선택 헬포 헬포 헬이구나 헬 얘를 치워버리고 싶은데 텔 아이 몰라 Speak, fool. What is it? Red light. Ah, at last. 공격력은 못 올리나? 추뎀 기능밖에 없나? 그렇구만. 보스네요. 블랙 제리야?